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산업단지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. 전국 44곳 국가산업단지 중 선정된 곳은 반월시화산단과 경남 창원산단 단 두 곳입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적 중요성과 산업기반, 파급효과 등에서 가장 우수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. 이로써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창원 산단과 함께 올해에만 국비 180억 원, 향후 3, 4년간 3,900억 원 이상을 지원받게 됩니다. 시는 스마트 산단의 선정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한편 스마트 산단은 입주한 기업 간 데이터와 자원을 연결 공유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게 됩니다. 안산시 뉴스 김은혜입니다.